뭐 GMP가 얼마 안 높은 게 선진국이 아니라 적어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검수하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거 아니냐 말이오. 그게 도요. 따로 뭐 깨친 병에 들지 마라 그러라. 나는 깨친 병에 든 사람 들어봤고 막큰 병이다 그거는 병. 본래 다 깨쳐 있어. 뭐 석가만 깨쳐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유정무정이 다 깨쳐 있는 거예요. 우리 깨치려고 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 다 비워버려야 돼. 적어도 보살행은 해야 될거 아니냐 말이오. 가는 곳마다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좋다 소리 들어야 할거 아니오? 어디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라. 에? 그러면 3등이요. 그러면 2등은 뭐냐? 위타위기 수미서이나 계시인의 생사이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건 좀 착한 것은 될지 몰라도 생사의 근본이요. 언제 맨날 남의 장단에 춤추고 좋은 일만 하냔 말이요. 어서서 깨치려면 수행해야 돼. 우리 참선한 우리 선방 스님들도 열심히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오직 깨치기 위해서 온거 아니요? 깨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참선이라. 선빵에 목걸이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습니다. 참선은 수토조사관이요, 묘요궁심로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뜯는 것이요. 깨달음에는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마음길이 뭐예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라는 거예요. 대신심 내면 그냥 분지가 나게 돼 있고 분지를 나면 의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첫째가 신심이라 믿는 마음. 신심 불이요 불이 신심이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믿음이니 어느 도단하고 비거래금이라다 말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이 깨달음의 비례합니다. 믿음은 지도는 문안이요 유엠간태가니 단막징이하면 통연맨백하리라. 깨치기는 없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마라. 하고 또 해도 좋은 말이라. 법문을 또 들어도 이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념이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염불을 하더라도 일념이 되도록. 간절히 하면 일념이 돼요. 참선도 간절히 하면 일념이 되고.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요. 일념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무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일을 하더라도 헌신을 다해서 매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고 수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일념이 되고 일념이 깊이 들어가면 정에 들어요. 삼매 그 정을 삼매라고 그래. 무심 삼매 뚝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 인생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깨친 소리 안 해도 깨친다 뭐. 에? 한 시간만 그리 돼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는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된다. 그라. 다리가 아프면 또 무릎도 꿇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라. 뭘 들어도 알았다 하더라니까. 알면 뭐할 거예요? 시내 행증이 돼야지. 믿고 알고 수행해서 깨쳐야 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대접받고 존경받고 멋지게 살아야 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하도 다리가 아파서요. 지난번에 그 겨울에 나는 일 자체를 공부로 생각합니다. 영하 5도, 10도에 밖에 1시간 씻기 힘들어. 근데 새벽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버틴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 일에, 그 포크레인 일하는 것에. 그럼 일도 참 많이 했구만. 그런데 그 여파로 피가 내려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다리가 이상하게 근지럽더라고. 그래서 긁으니까 피가 그대로 주르륵 흘러요. 그래도 가만 냅뒀더니 못 걷겠어, 다리를. 아,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쫄룩쫄룩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수술하고 사람 병신되고 평상시에 병원에 가지 말아 놓고 내가 그 꼴이 어떻게 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응? 아, 그래. 내가 차라리 함도 없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나 없으면 그렇게 간줄 알소, 잉? 난막 병원에 가막 짜든지 안 죽으려고 한다, 내가. 근데 백입살까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게 큰일이구만, 지금. 응?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없으면 그냥 그래 간줄 알았고. 나 신세 안 질라 그래. 에? 또 아프니까 뭐지 나를 우습게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게 하든지 내가 당당하리라. 저 촛불처럼 꺼질 때까지. 그런 데서 내가 신세를 안 질라고 내가 노력해.
백입살 산다면 그건 외도요.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무량수 아니요? 나는 그 영가스님의 종타방 임탑이 알아. 파화소천 도자피라는 그것이 위안이 돼요. 그 당시 영가스님도 깨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난을 하고 중국 천지에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 깨쳤다면 그대로 안 놔둡니다. 육조 스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힘세도 죽이고요. 똑똑해도 죽이고. 더구나 깨쳤다고 해서 스님들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말할 게 있어. 중국에서도 그랬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서 저거 곧 죽는다. 에이, 교통사고 나버리니까 저거. 수술도 안 하니까 쩨매 다쳤겠지. 두 군데 부러지고 관절이 나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도 내가 수술도 안 하고 밤이면 잠을 안 자고 내가 기필코 이거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잠 숨막아 도망가 버려요. 그게 공부가 되더라니까.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팔이 그 아프면 또 도전하고 또 동방석이 메이로 하니까 되더라니까. 그래 더 강해져. 조금만 하면 빌빌빌빌하고 어디 가도 당당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수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내가 좀 한번 보이고 싶어요. 날 이해하세요? 그리고 누가 뭘 하거든 그냥 그 비난하더라도 비난하면 구업짓지 마라 그래.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람 약하면 우습게 봅니다. 강해야 돼. 힘도 있어야 되고. 다음 달세 번째 들으면 이제 내가 오늘 이 법문이 다 풀릴 거예요. 이번에 그 대마도 가서 했던 얘기를 다 오늘은 내가 할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없는 자비심도 있어야 되겠고 당당해야 되지 보복을 한다든가 나쁜 생각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참선도 열심히 하고 차든지 나 구원만 안 지어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참잘 들은 분이 있는데 내 법문이 좀 시원치 않더라도 그걸 좀잘 들을 소화시켜서 부처님 마음에서 받아주시면은 내가 한없이 나는 그냥 누가 부산분인데 편지 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잘 쓰고 법문을 잘하고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똑같은 건데 그렇게 잘 썼더라니까. 이말 잘하기 잘하고 편지 잘 쓰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더라니까 그 내용이. 나는 그걸 편지가 아니라 법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막다 주고 싶다니까 그냥. 근데 신심 없는 사람 보면 야막 이야기도 하기 싫다. 그렇다고 나는 보복은 안 합니다. 그냥 말안 하면 그만이지. 그냥 수국들 어디가 외국 가보면 아주 편하더라니까 그래. 나도 이제 법회도 안 하고 작정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하던 법문 또 하고 또 해도 이것을 부처님 마음에서 잘 받아들여서 세상을 멋지게 지내자 그러나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지내는데 에? 나 부러운 것 하나도 없다. 아무것 가진 것도 없어도. 그렇다 해서 나를 대단하게도 보지 말고 저 시원찮게도 보지 말고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다. 에? 부처님이나 일체 유정 무정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만을 믿고 우리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이야. 알았죠? 예. 대답은 잘하는데 저 작심삼일 하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 갚으려면 부부보다 나아야 돼. 맨날 마마보이 매로 부모님 신세 지면 안 되지. 지금 미뤄 지난달 그 다음 달할 것이 늘티 나올라 가네. 다음 달에 꼭 받지 말세. 3개월 잘하면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질이 그때 생각난 걸다 쏟아버려요. 다시는 못올 사람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법문은. 그런 생각하고 한다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법문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그것을 그냥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심과 그런 원력과 그런 용맹심, 정진심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 모습을 뜨 보고 보면은요, 분명코 내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그래. 껍데기만 지금 보고 나를 보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이 새끼나 음성과 하면 애도라고, 나를 음성이나 모양으로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나는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근본 자리에서 나는 대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가지 마라는 건 이제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될수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라. 마음 공부하라. 우리 조기 치료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돌아봐.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나는 내가 값지게 살아왔는가. 진정한 의미에 나는 무엇인가를 봐야지. 귀근 득진 안 하고 전부 수조 실종한다.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리고 맨날 돈 타령이고. 뭐 때문에 그 돈에 그렇게 그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 별것도 아닌데. 왼쪽 노란 아마도 못한 것을. 그래서 내가 이 다리가 아파서 이걸 내가 우뚝 하면 내가 낫고 질질 끌고 내가 법문하러 갔구만. 다른데 요새 법문하러 내가 안 갑니다. 저 법무사에도 팜플렛 다 했어도 10대 선지식 해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하는데, 하필 나는 그래도 일요일 그 좋은데 해놨어도 내가 안 갔어요. 다른 데는 안 가면서 내가 갈 수는 없지 않아. 저 대전 시민회관, 그저 사원연합회 한 것도 안 갔고요. 광주도 안 갔는데, 전주만은 내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고 차별한다고 그럴란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해명하려고 그래. 그 포교 원장이, 그거 다 훌륭한 분이구만. 수행면이나 모든 면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더라니까. 그 세민 스님, 자기 어머니 49제 법문 듣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그, 저, 문무관에 들어가려면서 내 테이프를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석달 동안에 그걸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달라니 안갈 수가 있어야지. 막 좋다, 뭐, 막 간다 했는데 그 우중에도 사람이 그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전주 그 수준도 다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거기서 다리 찔찔 끌고 올라가서 법상을 다 차려놨더라니까. 법문이 또잘 나와, 아파도.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좋은 일 하니까 약이 생겨요. 나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30만 남았지 않아? 가만 생각하니까, 하하, 내가 피를 뽑으면 되겠구나. 그 먹피가 그 교통사고나 다친 데다가 연탄개체제 간은 나쁜 데다가 내가 참 이거 산 것이 용하구만. 꺽꺽 마치고. 그런 것을 수없이 겪었구만. 그래서, 아, 이걸 뽑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못했던가 봐. 부항을 싹 샀지. 피가, 먹피가 빠져요. 꺽꺽 맞힌 것을 여러분 있으면 그거 뽑으라고. 나쁜 거 뽑아줘야지. 젊었을 때는 혈액이 도는데 나이가 많으면 혈액이 안 도니까 그런 거요. 그걸 아깝다고 놔준 게 아니라 뽑아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세상에 살것 같더라. 창피도 없어요. 아픈 것보다. 피가 한 대는 나왔을 거야. 너댓 번 뽑는데 엄청나게 빠졌다니까. 내 혼자도 많이 뽑았구만. 여기 와서도. 해놓고는 아직 이걸 피를 돌려야 안 되겠어? 한라산을 내가 가면 내가 이 피를 돌리겠다 싶어가지고, 아, 여기 뒷산도 가기 싫고, 내 사무실에서 절하는데 숨이 가빠요. 걷기가 싫고, 더구나 문 걸어 잠그놓고 신 꼼쳐 놓으니, 더구나 안진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내가 이래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라산 가자고 이제 준비했다. 한라산을 갈때 새벽 3시부터 차 타고 이제 저그 앞에 가니까 5시인가 됐더라고. 그때부터 오른 거예요. 세 발짝만 뛰면 내가 가겠다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가지까 뭐 못할 게뭐 있나 굴러가면 되지. 주장자 짓고 그냥 그것도 속복으로 가. 승복 짓고 싫어지면 창피하니까 그냥 등산복으로 사자. 가지까 뭐70 노인 뭐 이겼다고 모자 쓰고 승복 짓고 쓰러지면 큰일 아니요. 나는 스님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막 전부 다 우리 등산복 사자. 그래가지고 아주 단돌이 톡톡 해가지고 주장자 짓고는 막 올라간다. 그거 가면서 지은 시요. 한라등정 인시바라인데 인시 3시부터 5시 인시 아니요? 인시에 한라산을 오르니 서천바늘 동일출이나 서천에는 바늘이 탁떠 있고 이제 상상만 해보면 얼마나 기분 좋소. 근데 이상하게 한라산 갈 때마다 날이 좋아요.
내려오면 비가 오고. 희한하더라니까, 그것도. 12시간 그럴 때도, 이렇게 날이 이렇게 좋더라니까. 그것도 날 나쁘면 큰일 아니여. 나는 그래서 판사님 부처님 간필력이 있다고 봐요. 내가 좋은 일 하면 큰 것마다 나는 연꽃 핀다고 봐. 예? 전화해보기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구름 한 점도 없는데, 그 고요하는데요. 달이 떠 있고, 동천에 해가 솟는데, 그 상상만 해봐. 얼마나 좋은가. 서천반을 동일체로구나. 세상살이가 그 속에 진리가 다 있더라니까, 그래. 백화만발 두견화인데, 두견화가 진달래꽃 아니야? 진달꽃 한참 필 때요. 근데 진달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꽃이 피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맺는 것도 아름답고, 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피어날 때는 어린 시절이요. 팍 피어버리면은 청춘이요. 지는 것은 노인 아니요? 이 앞에 우리 노고사 보소. 얼마나 멋있는가. 에이? 저 나이가 잡서서도 대단한 분인구만. 저분. 법회 이게 앉아있다는 거 봐.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나이 잡서서도 공부하면 당당하면 좋잖아. 내가 지금 저 법사고도 보통 분 아니야. 내가 뭐냐 아주 더 앉아 계시니 얼마나 좋소. 에이? 80, 90이 돼.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이렇게 정정하다 그러면 설정 이렇게 들어도 그냥 그 조주신 매를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나이 잡술수록 건강해야 됩니다. 나이 잡술수록 빌빌하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숨 떨어질 때까지 당당해야지. 방거삼회로. 우리 그럽시대. 그래서 백화만발 두개나라 두개나와 더불어 온갖 꽃 피고 지고.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 지는 것도 아름답다니까 그래.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꽃 아닌 게 있냔 말이요. 돌 꽃도 꽃인데 그 영실적으로 가니까 그 오백나한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새로워요. 그 경계가 막이그 나무 풀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더라니까. 그 새벽에 한번 걸어가 봐. 몸은 아프고 비장한 각오로 가니까 온몸에 땀이 솟고 피가 그때는 다 도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일념으로 가니까. 그런 데다 내가 카메라 가지고 간 이유가 있구만. 카메라 찍어서 뭐할 거예요?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찍은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100m도 빨리 가려면 숨가쁩니다. 빨리 가려면. 무심으로 가면요. 천리길도 힘안 들어. 야, 세상을 살때 무심으로 사는 비결을 알아 말이야. 공부도 무심으로 할줄 알아야 돼. 너무 용 쓰면 하도 들라 용 쓰면 이빨도 솟구치고 코피 나고 신경질도 나. 그러니까 무심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에이?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가마귀 있지. 참 여러분 우리는 가마귀가 흉조라지만 저 외국은 가마귀가 길조랍니다. 이그 김밥을 주니까 먹고 자기 어머니를 줘요. 부모를. 그 던져주면 그 받아 먹더니 가서 보면 알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 기운도 없고 그걸 먹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귀가 효자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운전사 얘기 들으니까요. 가마귀 보면 무섭대요. 가마귀가 하도 이렇게 뭐 달라고 해서 돌로 때렸답니다. 아 이놈이 돌을 물고 막 차를 때린 바람에 막 무섭더래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아이고 누구한테 하소연해 봐할 때가 있어? 유리창 깨지면 저만 손해지? 절대로 산천초목도 미워하면 안 되고 막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보이는 건내 모습이야. 들리는 건내 소리고 나쁜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난 거 보면 내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사람 나타난 거야. 그런데 저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건 전부 내 소리다. 이렇게 살면 불평할 일이 없다. 가는 말이 구하야?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존경하고, 에? 도와주고, 그럽시대. 그럼 멋있다. 뭐, 암대 가도 뭐, 공부 아닌 게 없고, 한 것만이 대접받는다. 아, 그래서, 백록담은 말이 없는데, 가마귀도 설법. 가마귀가 설법한다. 그러면 그거 죽어버려. 글쎄. 가마귀도! 설법한다. 가마귀도 설법한데 설법 안 하는 게 어딨어? 산화 돼지가 다 설법하지. 그 진공묘유돌이라 백록담은 말이 없는데 가마귀도 설법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여행하면서도요, 이렇게 지은 시가 이제 앞으로 시집으로 다 나옵니다. 한쪽에는
그 그림을 그린 분인데 하고 안쪽에는 시집을 하는데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한대요 특히 목사들이 나는 그니까 종교 냄새가 안나그 불교가 올리 기독교가 올리 불이 불교는 불교 아님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야지 예? 뭐 패거리나 만들고 이거는 못 쓴다고 말이요 부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천도 인도 지옥 아귀 축생이 다 너라겠어 예수님은 다 나라겠고 목사 신부들이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예수님도 상당히 깊이 봤더라니까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나는 길이요 길이고 내 아니 모두가 순리가 다 길이거든 나는 빛이라 빛이 곧나고 나는 진리라 신 진리가 곧나고 자세히 봐.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길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싸울 일이 없다. 무슨 기독교 권리, 불교 권리, 해계 권리, 에? 뭐, 여당의 권리, 야당의 권리, 민주 권리, 공산의 권리. 지옥이다. 그게 바로 활살같이 지옥가. 수만만 안심은 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되냐 말이야.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래 생각하면 이 지상 천국이요. 우리 그래서 합시다. 예.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 신심을 돈독히 해서 확철대오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깨치는 길이다. 또 설사 깨치진 못해도 우리가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에이? 다른 사람이 다 깨쳐야 내가 깨쳐야 되겠다는 지장보살 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소원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나쁜 말 하지 말 거. 항상 감사한 생각, 참회하는 마음, 수행 정신, 보살 정신을 잃지 말자. 그라. 오늘 법회 마칩니다.